오늘날 물류는 과거 단순한 운송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물류로 통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의 확보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되었고 모든 물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부각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물류 산업을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해 향후 5년간 70조 원의 정책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는 우리 물류산업은 보호무역주의 추세의 확산과 산업 전반의 친환경화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기업이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려면 그 어떤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물류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9.7%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연간 매출액만 8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만 개에 이르는 물류기업은 6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소중한 축입니다. 유통산업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류산업은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이 널리 적용되고 다른 산업과도 활발히 융합되어서 우리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 장비, 도심시설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 질서를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택배 서브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가 도심이나 인근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해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택배,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부합하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물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세계적인 경쟁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AI, 빅데이터, ICT 등 여러 기술을 도입하고 새벽 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단순한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를 연결하고 융복합시키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박형태, 귀하는 물류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포장증, 우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형석, 귀하는 물류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산업포장, 2019년 11월 1일 대통령. 포장증, 인하대학교 교수 하헌구, 귀하는 물류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긍정포장, 2019년 11월 1일 대통령.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실장 김희경, 귀하는 물류산업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KL넷,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표창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노홍승, 귀하는 물류산업진흥 표창장은 오른쪽 중앙을 지고 제가 물류로 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물류로 대리분들께 인사. 있는 것 같지는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이 묘한 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시는 이 물류라는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또 본질적인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다르고 새롭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뭔가 새로운 발상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솔직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
이 산업의 시대의 200년 동안 태어났고 자랐고 배워왔고 여기 앉아계시면 나름 성공하신 삶을 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알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산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규정되어 있는 시대의 부분이 200만 년 동안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만 년, 그리고 200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빨라지고 있지 않나요? 만일 이러한 속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일 이러한 속도라면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이 새로운 시대는 앞으로 몇 년이나 존속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속도라면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이 새로운 시대는요, 앞으로 약 16년 정도 유효합니다. 16년 후에는 또 다른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예, 기하급수대 그죠? 이런 거죠. 아주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느 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보통 이 점을 변곡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에 도달하면요, 갑자기 미친 듯이 변합니다. 미친 듯이 변하는 거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소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고 건너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현재가 과거하고 비스름하게 왔다고 미래가 현재하고 비스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거고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지금은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지금이 저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고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이겁니다. 기술 간의 상호효과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옛날엔 따로따로 개발되는 기술이고요. 지금은 스마트한 디바이스와 스마트한 환경과 스마트한 사용자에 이어서 엄청나게 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가지고요. 연결이 돼서 지네들끼리 옛날에는 이게 돼서 저게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을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상호 보완하고 있다.